오케이. 그래서 민준이 리딩 버디 28-1. 자,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Last week, Tim won the Similarly Stupid 밥못 먹었어요? 네. Okay, 밥못 먹었습니까? Last week, Last week, T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T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이 뜻은? 지난주 팀이 이겼다. 뭐고요? 엄청나게 냄새나는 시. 엄청나게? 선생님이 단어할 때 이런 거 붙으면 뭐라고 했는데? 얘 원래 스멜리스트 원래 모습은 뭐였어요? 원래 모습. 이 뜻이 뭐야? 냄새나는인데 여기다가 y로 끝났어. 그러면 뭐 뒤에 붙이려면 i가 더 깔끔해서 똑같은 소리 나는 i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를 보고 무슨 급이라 그랬어? 최상급. 최상급이 뭔데 그게? 최상급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그게 뭔 소린지도 알아야지. 최상급이 무슨 뜻인데 이런 말을 붙여야 된다고. 됐습니까? 이겼다 보다는 이런 말이 더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 Smelliest Shoes Con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우리말 질문은 무엇의 팀이 우승했는지 지난주에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eam win last week? What did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 가장 냄새나 영어로 뭐냐고 smelliest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최상급. 그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하다시티. 오케이. 아, 아닙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뜻은 나는 최선을 다했었다. 좀 기다려줘. 그것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디즈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투 맥 디즈 슈즈의 뜻은? 오케이. 웨스트 버지니아 하나 틀렸는데 잘했어. 뭐 그건 지명이니까 선생님이 크게 스펠링 안 따진다 했죠. 나머지 애들 잘했습니다. 다음 과정 읽기 연습이죠. 읽기 연습하면서 단어 뜻을 잊지 않아야지 무슨 뜻인지 기억하겠죠. 굿잡. 잘했습니다. 틀린 거 쓰기 숙제할 필요도 없겠다.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쭉 가볼까? 뭐라고? 안녕하세요.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오케이. 오, 잘했어요.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요렇게 날리고.
けど 여기야? 네. 자, 그렇다면은 요 대답 듣고 싶어.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네. 왜 최선을 다했니? 누구는? 왜 너는 최선을 다했니? 이렇게 묻겠죠?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your best? 희한하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없어졌네. I try. 정확하게 그럼 저 Y부터 다시 Why did you try your best?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Try 하다 에? Why야? 하다라는 의미를 비동사로 할지 do, does, did가 들어있는 걸로 할지 하다시 뭐 어쨌든 하다시든 조동사 있는 하, 양념시든 비동사든 하다시든 하다시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I tried my best to make what? I tried my best to make what? 더 슈 어? 이게 뭐라고? To make these shoes similar to product.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나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wants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뜻은 그는 입었다. 신었다. 그래 무슨 입었다. 이 데미 뜻은 뭔데? 그것들. 근데 이 그것들이 못에 신었어. 대신하니까 신발을 너는 입냐? 어? 그래서 입었다 보다는 그는 신었다 너 어울리겠지? 그것들을 매일 아 에브리데이로 뭐예요 지금? 아, 어디서나 양말 없이 양말 신지도 않고 집안에서 바닷가에서 아, 딱 오래 걸린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누구 때문에 어디 됐어? 얘랑 얘 때문에. 그래서 얘랑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전치사 앞제비 씨. 잠깐만, 저 친구 좀 매겨주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자, 양말들 없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건 무엇이겠지, 이거. 내가 궁금한 거 이거 양말 없이 그는 모든 곳에서 그걸 신고 다녔다. 양말 없이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 어떻게 뭐라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어떻게 모든 곳에서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했으면 누가, 자,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 그렇습니까? 묻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앞에 있어. 원래 영어 문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 누가 다. 근데 묻는 말이니까 그래, 얘한테 양보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니가 와야 될 차례야.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모든 것에서 어떻게 신고 다녔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wear. 아, did wear야? 아, 또 이거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id he wear them everywhere? 뭐라고 물어봤다고?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했더니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stepped in dog do. He stepped in dog do는 그는 밟았다. 오케이. 떡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 What did he step in? 오케이. 오, 바로 했네요.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했더니 He stepped in for He stepped in dog too.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ah. 오케이.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ah. 그 뜻은 그는 또한 씻지 않았다. 그의 발들을.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오케이.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Did 다시 did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뜻은? 그는 행복했었다.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 대회를 우승해서 우승보다 뭐? 해서죠. 오케이. 제일 잘 어울리죠. 얘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뜻은 뭐라고? 공부하는 것, 공부하기 위하여 해서. 됐습니까? 그 중에서 그는 행복했었다. 뒤에 왔으니까. 이건 뭐 고쳤어? 네? 여기 어디 뭐 어느 부분 고쳤어? sad. 뭘로 고쳐? S A I D. 아, 그거 틀렸었어? 그러면 아직 하나 선생님 못 봤네 이거 틀린 건. 하나 아직 틀린 거 남아 있네. 여기는 뭐 고쳤어? 여기는 inside랑 house. 둘 중에 고친 거 중에 하나는 맞았는데 하나는 여전히 틀렸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고쳤어? 여기서는 friends밖에 못 고쳤어. 그거 고친 거 맞았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 틀린 거 끝. 한번 문장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두 번만 카토. 그 다음에 지금 답 보고 바로 이거 좋아. 오케이. 그렇죠. To in the contest 그 중에서 그러면 To in the con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그러면 우리말 질문 Why was he happy? 오케이. 우리말 질문 그는 왜 그는 행복했는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Why was he happy? 그렇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했더니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다시 디드. 아.
그게 뭔데 워즈가? 비동사 am is의 과거 여기는 he니까 is의 과거형을 쓰였죠 비동사죠 오케이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but he lost his friend because of his smelly shoes okay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무슨 하지만 하지만 그러나 그는 잃었었다 이라고 그의 친구들을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저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그래서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냥 우리말 질문 왜 그는 이라고 했니 그 친구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imilar issues.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은 프린트죠 잠시만요 자 몇 번이고 그럼 민준이 87이니까 88 너 왜 아직도 80번대야?